팬들이 좀 심심해 할까 봐 최근에 이슈가 하나 터졌잖아요. 어떤 이슈였죠? MC세요? 몇 기예요? 몇 기? 한 3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감동의 순간을 즐기는 시간. KBS 1라디오 스포츠 스포츠. 아니 최근에 이제 하승진 씨가 미스터 하드를 해서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고치기 한두 가지가 아니던데. 근데 그만큼 그렇죠. 팬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대박.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실제로 농구팀에서도 이제 저희도 이제 재밌는 유튜브 나오면 링크 복사해서 카톡으로 돌리잖아요. 네. 선수 코치들끼리 다 돌려봤대요. 거의 다. 아. 근데 의견이 좀 반반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시원한 말 했다, 맞는 말 했다 승진이가 뭐 그런 얘기 했었고 반대로 너도 이제 해보면 안다. 아~ 너도 이제 그런 지도자를 해보면 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 부정적인 의견 나온 분들 보면은 이제 선수들이 열심히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의견 내신 분도 있고요. 뭐 반대로 이제 하승진 선수의 말처럼 우리도 좀 바뀌어야 된다. 네. 자성의 목소리를 낸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0만 찍고 나서 네. 제가 그냥 농만 진만으로 와 수익금 많이 들어오겠네 이러니까. 굉장히 목소리가 침울해져 있더라고요. 이거 때문에 너무 네. 지금 사건이 커져서 저 당분간 좀 칩거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많이 제가 봤을 때 혼났어. 하승진 선수가 에이, 혼났어. 그 문제도 하승진 선수가 저도 뭐 개인적으로 잘하지 못하지만 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착해요. 마음이 착해요. 저게 좀 여려서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큰맘만큼 도전해본 건데 그쵸. 뭐 위에서 막 이렇게 줄줄이 이제 내려오면은 사실은 되게 위축될 거예요. 아 근데 거예요. 뭐 틀린 말 했나? 네, 틀린 말은 아니죠. 다들 팬들이 공감했던 내용들이었고 네, 네. 또 바뀌길 바랬던 뭐 부분이고 반반 나뉠 것 같은데 네. 박재민 씨는 또 하셨잖아요 운동을. 네네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양쪽 다 의견이 공감은 돼요. 아. 이게 왜냐하면은 누적된 시스템을 지도자 선에서 바꿀 수 있다. 사실 요건 쉽지가 않아요. 네. 이게 뭐냐면은 사실 학교 체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도 지도자들의 제일 큰 맞세력은 학부모들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학부모님들의 이 자녀 사랑이 지도할 때는 굉장히 버거운 존재될 때가 많아요. 크볼도 네. 마찬가지인 게 외국과는 다르게 외국은 예를 들어 NBA를 보면은 지역 이름 뒤에 팀 이름이 붙어요. 그렇죠. 하지만 한국은 기업 이름 뒤에 팀 이름이 붙습니다. 그만큼 기업이 갖고 있는 영향력, 그 기업 임원들의 입김 이런 거가 리그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쳐요. 지도자들도 기업에서 회장님이 아. 야 박재민 너 좀 보낸다.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치. 내가 당장 내일 네. 해고를 당하는 건가? 내가 프리랜서인데 뭐 정규직도 아니고 그치. 사실은 시스템을 바꾼다는 거는 저는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야 쉽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사뭇 공감은 돼요. 이거는 시스템 전체의 문제고 우리 리그가 어떤 지점에서 출발했느냐. 근데 또 그런 말은 좀 공감이 안 돼요. 선수들이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는 저는 그거는 좀 공감이 안 돼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이제 박재민 위원은 하진 선수 만나면 되게 혼낼 것 같은데. 아유 제가요? 혼낼 것 같아. 동의하실 것 같은데. 지도자 해봐 이러면서. 뭐, 혼내지는 않더라도 박찬호 형님처럼 붙잡아놓고 6시간 정도. 일단은 하진 선수 얘기가 100% 맞고 네. 저는 100% 맞다고 봐요. 근데 또 다른 진실들도 분명히 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양쪽이 다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나마 좀 이제 팬들이 약간 오해하고 계신 게 네. 산탄다 그러잖아요. 산악훈련. 네. 근데 이게 예전처럼 뭐 하승 선수가 지목한 구단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구단이 그렇진 않아요. 요즘에는. 요즘에는 산탄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산 위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무릎에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맞아요. 사전에 트레이너가 답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갈 땐 뛰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이제 리프트하고 내려오는데 예전에는 그랬대요. 산탈 때 선착순 시키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제인가 네. 그 인터뷰만 봐도 허훈 선수가 용산 중고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남산 가자고 하면은 그 남산 가자는 여자친구랑 헤어질 거라고 네. 저희 트라우마가 있다고 용산 중고등학교 저희 집 바로 앞에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도 농구부 애들이 가끔 이제 단체로 운동하러 가는 거 봐요 가끔씩. 아, 아직도? 그러면 보면은 근데 이제 그 녀석 그 친구들 그 녀석들 올라갈 때 호랑이 부시는 거 아니야? 아이고야 빨리 말 모인다 이러면서 하정진 선수 얘기 중에 좀 공감이 갔던 거는 이제 신인 선수들이 왔을 때 네. 몸 상태가 좀 성한 선수가 없다. 아,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 중 하나인데 이제 무리한 훈련의 결과라기보다는 예. 인원이 적고
근데 경기는 엄청나게 많아요.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한 1년에 치르는 경기가 프로 선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선수 어렸을 때부터 누적되다 보니까 네. 좀 몸에 상처를 입고 프로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야말로 좀 제일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거의 뭐 유소년 리그부터 좀 네. 바뀌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신인들이 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 몸 상태가. 그게 좀 아쉬운. NBA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AAU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생 유망주들이 너무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와가지고 좀 무릎이 닳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좀 어릴 때부터 좀 체계적인 관리가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쉽죠 그게 부분이. 네. 뭐 그 문제는 점점 나아질 거라고 믿어봐야죠. 네. 네.